실력 체험하러 갈게요. 아, 네. 선생님 얘 팔이 없어요. 좀 저와 더울니까 저쪽에 좀 더 가까이 놓을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빈사의 서준호, 최세림입니다. 오늘 우리 어디 가요? 세림 씨, 준호 씨 혹시 요즘 고민 많으세요? 네, 많죠.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심리상담가 선생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간판이 이제 보일 때가 됐는데 이게 이쪽인가? 저건가? 일단 가보자. 놀이심리상담사 엄상영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심리검사,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에 대한 체험을 할 거고요. 일단은 심리검사 체험부터 할게요. 이쪽으로 올라가실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심리검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심리검사는 성격 유형과 심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검사예요. 그럼 종류는 다양한가요? 일단 성격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MMPI 검사가 있고요. 지능검사로 웩슬러 검사가 있어요. 신경심리검사로는 BCT 검사가 있고요. 수사검사로 그림검사와 노시아검사가 있어요. 솔바테리 검사로 지능력이 있고요. 그럼 혹시 제가 오늘 사용할 수 있는 심리 검사가 있을까요? 그럼 오늘 그림 검사를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종이를 드릴게요. 이 종이에 직 그림 하나만 그려주시겠어요? 오늘 그림 검사를 체험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결과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물의 종류를 일단 한번 보시고, 네.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야 돼요. 아, 네. 그럼 이제 바닷물인데 조금 붉은 물. 이거는 아주 가는 물. 가는 물이요? 네. 놀이터 물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이거는 검은색 물. 검은 물이요? 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저 검은 모래가. 네, 네. 모래를 한번 만져보셔도 돼요. 아. 검은 물에는 어디서 쓰이는 건가요, 얘는? 거의 그 사막에서. 메이드 인 이집트 약간. 글쎄요, 그건 모르고. 아, 네. 여기 보면 피규어가 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가지고 오셔서 네. 여기다 꾸미는 거예요. 아. 그래서 꾸미고 난 다음에 네. 그거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골라봐도 될까요? 예. 아, 네.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검은색이 처음에 좀 뭔가 이렇게 신기해서 고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색깔이 검은다 보니까 조금 느낌이 어둡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다크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꾸며주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요? 네. 전 되게 밝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무거운,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인데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밝게 잘 밝게 설명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요. 느낌은 또 다른 것도 막 더 너무 재밌겠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그냥 피규어를 보고 그냥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걸 갖다 골라놨는데 네. 그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내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래놀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질문에 네. 그 모래가 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왜 모래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이끌어올리는 그 작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혹시 하얀 모래를 골랐을 때 조금 어떤 느낌인지 하얀 모래를 고르는 사람들의 주 특징이 네.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주 특징이 강박, 청결. 청결하지가 않아서 제가 아. 심리 상담을 받고 싶으셨어요? 사실 촬영 때문에 저는 일단 온 겁니다. 하시고 난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좀 신기했어요. 더 편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약간 아쉬움도 좀 들고. 여기서 마칠게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치료 체험하러 갈까요? 네. 아이가 본인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상담 기법이거든요. 그건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리예요. 상담사 역할과 내담자 역할을 같이 한번 체험해 볼게요. 상담자의 역할은 아동이 이 공간에서 마음껏 놀이하고 아동의 역할은 지금 내가 6살이 됐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놀고 싶은 걸 놀이를 그냥 하면 돼요. 준호야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름은 최세림이야. 준호가 놀이하고 싶은 거 놀이하면 돼. 네, 파워 디지몬. 난 파워 디지몬. 대박. 선생님 얘 팔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팔 선생님. 팔 같이 찾아볼 네네네 선생님 근데 걔 팔이 없어서 아플 것 같아요. 팔이 없어서 아플 것 같구나. 선생님 얘 이름 뭐예요? 준호가 이름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름 지어줘. 그럼 얘는 호날두로 할게요. 너무 좋아. 얘는 이름이 메시예요. 메시. 메시랑 네. 둘이 라이벌. 네, 둘이 라이벌이거든요. 선생님 저 게임 하고 싶어요. 어 할리갈리요. 너무 좋다. 얘는 다 치울게요. 얘는 다 이제 필요 없어요. 좀 저와 더 어리니까 저쪽에 좀 더 가까이 놓을게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아는구나. 네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까먹었다. 이거 맞죠? 제가 이겼죠? 이게 딸기가 다섯 개여가지고 네. 선생님이 한번 쳐봤어. 아 그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야? 없지 않은 거 있어? 이거 같은 과일 모양이랑 색깔이랑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 역할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솔직하게 그냥 바로 느낀 거예요. 저 어릴 때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어떤 부분? 저는 절대 말을 안 들었어요. 유치원 때 도망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엄마들 오시는데 막 다 모여있으면 저 혼자 막 딴 데 가서 혼자 레고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럼 제 모습을 반성하면서 아, 좀 절제된 마음으로 해보자 하고 자기 성찰을 많이 하자. 네, 좀 자기 성찰하면서 조금 절제하자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설명사 네. 역할을 해보실 것 같으시죠? 아 저는 생각보다 이게 잘 맞춰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아동에 맞춰서 뭔가 얘기도 계속 공감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아는 걸로만 계속 제 마음대로 얘기하려고 하나 보니까 조금 아동이 공감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세림 안녕. 나는 서준호 선생님이고 여기는 세림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이야. 소꿉놀이 하고 싶어요. 소꿉놀이? 소꿉놀이 약간 세림이는 뭐 하고 싶어? 선생님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네. 얘 재우고 싶어. 얘 재우고 싶어? 어. 더 큰 거 없어요? 어, 더 큰 거? 선생님 한번 찾아볼까? 여기 있다. 전혀 다른 거 할래. 다른 거 할 거야? 알았어. 그럼 다른 거 할까? 오.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 어, 안 돼. 안, 돼. 안 되네. 아, 괜찮아. 와, 선생님 잘한다. 선생님은 여기를 정리하는 걸 담당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정리는 대신 해줄 거야. 알았지? 가지고 왔대요. 이거는 이 밖으로 나가면 이 인형이 좀 안 좋아해. 세림아, 이제 놀이 시간이 끝났어. 어떻게 이제 집으로 가야 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동 역할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저는 일단 예전에
그때 생각했을 때 소금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한번 보이기를 해봤는데 그때 같이 이제 도와준 같이 해주고 이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이번에도 그것도 좋았고 상담사 이게 목소리가 큰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기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반응해 주는 부분들, 계속 즉각적으로 피드백해 주는 네. 부분들이 어떤 이제 정서적 안정감을 네. 느끼셨나 보네요. 네. 상담사 역할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노는 그게 그러니까 흥미가 확확 바뀔 수 있다는 걸 느꼈고요. 인형 소꿉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낚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네 이렇게 확확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거에 맞춰서 잘 따라가 주시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걸 너무 잘 해주셨어요. 아 정말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같은 거 있으세요? 여기 안에는 아동이랑 네. 상담사분만 두 분만 이렇게 들어오는 1대1로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똑같이 5분 아니 40분 정도. 여기 이 공간은 선생님이 치우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정리하는 걸 같이 하게 되면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놀이 심리 상담 체험 마칠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상담 전공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 후 자격증은 필수고요. 안정적인 수입을 필요로 한다면 풀타임 근무로 취업하시면 돼요. 프리랜서로 시간제 근무를 일하시게 되면 하시는 만큼 더 많은 수입을 받기도 합니다. 상담의 전망은 사회적 필요가 점점 더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정 요소를 통해서 상담은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직업의 매력, 모든 직업은 다 매력적인 것 같지만 상담 직업의 매력이라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서 저는 타인의 관점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적 초점을 통해서 사회적인 인지적 관념들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들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상담가도 상담이 필요해요. 상담가가 왜 상담이 필요할까 생각하시겠지만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개인 분석이라는 상담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각 상담 분야에는 슈퍼바이저가 계시고 상담 분야에 따라서 개인 분석과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많은 청소년분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이 이게 겉에 이거 외관부터 시작해서 안에까지 너무 잘 체험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진짜 잘 촬영한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두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많은 종류의 좀 상담적인 걸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모래놀이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하루를 한마디로 총평하자면 거기 있을 때 뭔가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건강한 삶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상담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놀이치료 중에 아동이랑 상담사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었던 그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공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도 그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꿈키스 사이트 참고해주세요. 우리 모두 잡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잡 인싸!